예수가 그 당시 살아갈 때 이러한 논리와 이런 지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설하고 있었는데 이건 논리와 어떻게 돼? 이론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 활동하고 있대. 그럼 종교의 아니에요, 이거. 어떤 조직의 논리죠. 예수의 논리가 되는 거고, 부처 시달타의 전부 다 논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자님의 논리, 어떤 도교인은 도인의 논리가 되는 거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우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종교하고 신앙 조직을 정확히 설명하면, 종교는 뭐냐면 끊임없는 단위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전부 다 섭리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연은 이렇게 운영한다. 이걸 전부 다 설명하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예요. 정확한 종교 여러 개. 그래서 종교 나온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가 종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우주의 법칙을 설한 사람이 멘토하고 스승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고 그죠? 뭐 어떻고 지금 뭐저 스님들이 하는 말씀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조직의 논리와 이론을 갖다 설명하는 거지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돼요? 네. 그래서 천지 일을 만드는 거라. 그럼 천은 전부 다 기본이 몇 배예요? 아무리 못해도 전부 다 1000배의 확장성을 띈다. 그러면 1000배의 확장성을 띄야지만 그 1000배의 힘을 가지고 누구한테 뭘 쓰는 거예요? 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를 트는 거예요? 지혜를 트는 거. 지혜. 그러면 지금 멘토가 지금 법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코드가 맞춘 거예요? 지금 자인하고 전부 다 되게 돼. 1000배의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코드를 맞췄어. 상대가 물어봤을 때 지금 코드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요 지금. 열렸어요. 내 육신도 열리고 내 영혼도 지금 마음 열리고 마음 에너지가 같이 사법이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법이 지금 누가 지금 연결돼서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자연하고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니한테 필요한 지혜를 딱 맞게끔 니가 듣기 좋을 만한 말을 정확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었을 때 이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돼가지고 아 지혜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 철자에서구나. 1000배의 힘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1000배. 그럼 지상에 있는 모든 힘은 몇 배예요? 1배. 그럼 지식인들이 전부 다 내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모든 논리의 이론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한 인간이 전부 다 인생을 살아가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내 논리를 세상에 펼치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1000배예요? 1배예요? 1배. 그럼 똑똑하고 지금 지식을 많이 갖춘 지식인들은 전부 다 똑같은데 실력을 분명히 갖췄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위를 점해서 상대를 가르치려면 이거는 뭐예요? 1배가 1배를 가르치는 거야. 확장성이요. 확장성이 전혀 영진입니다.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네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실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1배라 1배. 1배 가지고 상대한테 어떻게 위를 딱 점해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그럼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근데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내가 관음의 마음을 잘 들어준 다음에 안에서 스스로 물리가 터져가지고 자연이 어떻게 돼? 딱 코드를 탁 꼽았을 때 몇 배? 최소 1000배. 1000배 힘을 가지고 뭘 여는 거예요? 상대의 지혜를 정확하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보니까 상대가 너무 듣기 좋은 말 한다. 아무리 천하 없는 내가 법을 장착해서 인서 교육을 받더라도요. 내가 지금 지식을 접하는 거잖아요. 아직 진리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럼 내 천배 확장성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뭐라냐면 내가 지금 법으로서 진리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리를 장착한 사람이고 너는 일반 지식을 갖춘 놈 아이가. 그럼 내가 위를 딱 점하는 거라. 그럼 1배. 그럼 1배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0일 공부한 사람이 후배가 나타났어. 뭐라냐면 내가 10년 공부했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뭐 물은 뭐라냐면요. 우주의 법칙을 말씀해요. 그럼 우주의 법칙이 그게 1배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00배 가지고 하는 거예요? 1배.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좀 듣다가 됐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마 앉아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법이라는 것은 말이지 우주의 법칙이 어쨌다고 설명해야 안 해요?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 이 사람이 말 들었는데 뭐라냐면 아이 되게 잘난 척 안 해. 다음에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 법을 10년 공부했다는데 나한테 지금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별 몇 마디 안 했는데 지가 다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혜가 안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맞죠.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상대 말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빠. 두 번 다시 보시래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 인연이 왔는데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내가 쟤한테 도움되게 한마디 했는데 왜 저렇게 떨어져 나가지? 왜 내가 갖다 멀리하지? 왜 멀리하는 거예요? 위를 점해. 네가 위를 점해가지고 너도 1배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왜? 법이 지식이니까 이때까지는. 아주 천배의 확장성을 안 됐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위를 점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그래. 몇 마디 들어놓고 정보도 안 들어왔는데 정보가 정확히 들어와야지 내가 상대를 지혜를 턴다 했잖아요. 자연아 코드가 연결된다 했잖아. 그럼 코드 자체가 연결이 안 됐어. 연결이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너는 상대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건 내 욕심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상대 말을 다 끊어버리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상대가 어떻게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두 번 다시 너를 안 본다.
이래서 내 앞에 사람을 딱 보내봤을 때 네가 아주 실력을 덜갖춰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얘야 너는 아직 좀 멀었다 야. 네한테 사람을 보내주기는 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 거니까 좀 더 실력을 갖춰라. 그럼 한동안 사람 줘야 안 줘? 안 줘. 사람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환경도 안 도와주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라. 그런데 건강하네. 왜? 공부하니까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는 거야. 돈을 안 주고 사람을 안 주는데 왜 돈도 주고 사람도 주려고 그러면 함부로 주면 니가 다 상처를 주니까 주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면 뭐가 와요? 돈이 자동으로 오잖아. 사람을 보내보려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사람을 함부로 대면 사람 때문에 영혼에 상처를 입으니까 아버지가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사람을 딱 공부 잘을 딱 보내봤는데 네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니까 다시 이제 인연 연결되려면 또 공부 한참 해가지고 시간이 한참 또 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 내가 법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돈 좀 많이 달라고. 돈은 아버지 금덩이 탁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와서 사람이 오면서 지갑에서 담아오는 거라. 카드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간에 그럼 사람을 보냈을 때 네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공부는 네가 지금 해놨냐라고 묻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네가 아직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 자식이 뭔지를 모르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냐면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비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음식 잘 먹게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환경도 싹 정리해놓고 환경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환경 싹 정리해놓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아직까지 네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안 되니까 조금 이따 보내줄게. 열심히 공부할 수록 나중에 와야 안 해요. 정확히 와가지고 내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어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봤는데 네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네 잣대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왔는데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안 보내준다 그래. 나한테 좋은 인연을 보내달라 그래. 니한테 좋은 사람을 보내줘봤는데 니 잣대로 니 식으로 니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해가지고 공부 거꾸로 했다 야. 다시 바르게 다시 하거나 라고 사람을 싹 보내 또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은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절대는. 네. 새로운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으로 공부를 시킨다는 거를 아예 간과하고 너무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렇게 공부를 시키건 사람이 오구나. 아 그렇죠. 멘토님 저건 성불이라고 저한테 하셨잖아요. 알고 있었거든요 갔을 때는. 근데 그 꼬여있을 그 기운 탁 차고 제가 탁 꼬우니까 성불이고 뭐고 사람이 미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자꾸 저를 바깥 구경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제 돈 벌어서 제가 나가려고만 계속 생각했는데 사람이어서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속 저한테 사람 닮는 공부를 하라고 그렇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람한테 설명했잖아요. 내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하냐면 의지를 하는 거죠. 우리 남편한테 의지하든 내 동생한테 의지하든 우리 부모님한테 의지하든 의지하면서 좀 더 성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의지는 누가 하냐면 인간만 하는 거라. 신도 인간을, 신도 어떻게 의지를 못 해요? 왜? 비물질, 에너지, 영혼신이기 때문에. 그럼 동물도 의지하느냐? 동물 의지 안 해요. 맞아요. 동물 간에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뭐냐면 뇌물고만 있으면 그냥 장땡이에요. 신들은 그걸 육신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그러면 신과 동물들은 뭐냐면 그냥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신들이라 하고 동물들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뭐냐면 동물 플러스 전부 다 영혼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하고 의지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의지를 해야 돼. 그럼 의지는 왜 하냐면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실력을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전부 다 의지해서 성장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연예인들이 그렇대. 남편이 잘 됐잖아. 그죠? 연예인끼리 서로 만났어요. 배우끼리 만났는데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돈을 갖다 엄청나게 보니까 여자는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막 일하시려 죽었는데 막 잘 됐단 말. 난 집구석 요리할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벌어오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남편이 밖에서 사회 활동할 때 계속 벌어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 활동할 때 뭐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안에서 먼저 내 실력을 갖춰야 돼.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남편한테. 저 너른 등판에 내가 딱 의지해가지고 다 가져오는 경비 내가 잘 써가면서 그죠? 좋은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런 인생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거나. 그러려고 사람을 전부 다 부부 인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너무 잘 벌었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논대가 나 확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자연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였냐면 나는 남편의 저 넓은 가슴에 저 넓은 등판에 전부 다 나는 의지마하고 내가 한 30년 살았어요. 의지마하고 30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이 되게 돼. 이제 뭔가 미션이 들어오죠. 미션이 들어오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 남편한테 또 미션 들어오죠. 밖에서 사버려 주죠.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나중에 실질 때
그럼 집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내가 먼저 밖에 나가야 되는데 30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야? 남편한테 전부 다 저 너는 들판에 내가 의심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성을 하나도 안 갖춰. 내 영혼 신량이 없네. 사회활동이 사회가 뭔지 몰라요. 인성교육이 바로 뭐예요? 사회를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이게 바로 인성교육 아니에요? 사회를 바르게 대하는 게 사회교육이에요.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게 인성교육이야. 사람을 좀 공손하게 대하는 게 뭐냐면 예절교육이거든요. 이거 세 개를 갖다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도 안 받았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를 바르게 대할 수 있는지. 또 19세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한 적이 없네.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꽃밭에 물 주고 그냥 막 그냥 음식이나 바베큐나 하면 그냥 시간 다 보내서 내 이웃하고도 잘 안 지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살짝 하고 눈치만 보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회를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사회교육도 안 받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사교육도 안 받았고 그냥 껍데기 예절교육만 조금 받았네. TV 보고. 그러면 내가 사회를 살 수 있어요? 사회를 못 살아요. 사람하고 섞여 살아야 못 살아요. 사람하고 섞여서 못 살아요. 왜 이 교육을 전부 다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돼. 왜? 의지마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지마하고 사는 게예요. 그럼 부부간에 만났을 때, 부모 자식간에 만났을 때, 형제간에 만났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대잖아요. 이거 의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만 하니까 계속 꺼지고 그러면 내가 의지하려고 내 인생 살려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단독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럴 때까지 내가 부모한테 의지하고 내 남편한테 의지를 내가 하는 거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나는 내 영혼에 딱 멈춰가 성장 발전 하나도 안 했네. 그러니까 사회를 바르게 못하고 사람을 바르게 못하고 그냥 껍데기 예절만 가지고 내 방어적으로 친절 맞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야.